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네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우리는 언제나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 왕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영광이 아닌 백성의 이익을 위해 지혜를 구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자기 나라와 백성을 잘 다스리고 싶은 마음에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지혜를 주신 것뿐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가짐에 감동하니까 그에게 지혜뿐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부와 명예까지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을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충실하게 다윗과 같이 성실과 공의와 또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행하면 그에게 긴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음성을 꿈에서 듣고 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증거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응답하는 모습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의 기도는 누구보다 겸손했고 또 하나님이 허락한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과 마음에 더 크게 하나님께서 보상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섭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명히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긴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그 명령에 충실히 따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깊은 관계는 그분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따를 때 가능합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사랑으로 반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와 선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웃을 향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돌아보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율법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시작임을 알게 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과 신뢰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자신의 위치와 권력에 만족하지 않고 또 백성을 위해 올바른 판단을 하려는 그의 성실한 태도에 대한 보상이고 또 믿음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 풍성하게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믿음과 순종 또 봉사하는 마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식을 통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지혜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의 간구하는 것 외에 풍성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고백하지만 얼마나 많이 참새의 행복과 또 세상의 영광을 위해 구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아직까지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의 도전 앞에 결단하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또 그의 법도를 떠나지 않도록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길 소원합니다. 그러함을 통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지키시고 사랑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영광과 재물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